바로 송학사는 이거라고. 이거 교과서에는 아마 잘 안 나올 거예요. 순종 황제 돌아가시고 60만 세 운동 벌어지기 그 직전 상황입니다. 그 참덕궁에 조선 총독이 문상을 왔을 때 그걸 노렸었죠. 근데 불량하기도 실패했습니다. 근데 참 기가 막히지 않냐,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사람을 두 팀이 노렸을까. 더블 부킹이 됐다고 그러죠. 근데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. 이거는 아마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. 스티븐스 암살 사건이라고. 친일파도 미국인 친일파 스티븐스를 조선 청년이 삼산시스코에서 암살했습니다. 교과서에 전명훈, 장인환 두 의사의 의거 그렇게 나오는데,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범을 알아요. 근데 둘이 공범 아니에요. 그날 처음 봤어요. 서로 상대방을 스티븐스의 경험으로 오인해서 한바탕을 쏴 죽일 뻔했어요. 자, 근데 지금이야 미국에 100만 동포가 사니까 뭐 또 혹시 그럴 수 있다 치겠지만, 100년 전에 미국에 몇 명이나 살았나요? 몇천 명 안 살았고요. 대부분 하와이에 있었습니다. 미국 본토 삼산시스코에는 키케야 100명, 200명 살았는데,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신문 쪽에 저 스티븐스 온다는 거 보고서 같은 장소에 나타나서 동시에 총을 뽑았다. 그 확률 얼마나 될까요? 저는 그만큼 우리 민족이 스틸리는 놈 쏴 죽이는데 그런 그 기운이 높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저기서 그 더블 부킹이 나죠. 우리 그런데 그런 형들은 어떻게 됐어요? 중근형, 봉기형, 봉창형. 그 과를 이은 형들은 다 죽었어요. 언제요? 한국전쟁 때. 우리 민주화운동, 노동운동이 과격하다 그 소리를 듣지만 제가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 못할 정도로 열사는 많습니다. 그런데 의사는 단 한 분도 없죠. 제가 뭐 저 평화운동을 하는 처지에 쏘고 던지고 찌르고를 부활시키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그런 맥이 다 끊어졌다. 언제? 하여튼 분단 이후에 전쟁을 거치면서 그 맥이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. 다음.